아픈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를 가장 괴롭히는 건 몇 년 전 들었던 말인데요. 그 친구는 아이를 데리고 수영장을 다니는데 같은 시간대에 장애아 수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아를 둔 엄마들이 너무 밝아서 놀랐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 아이가 너무 어려서 장애 판정을 받기 전이었는데 장애 판정을 받은 후 그 이야기가 계속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아픈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밝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제가 웃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돌덩이같이 단단한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자분 어디 계십니까? 네. 어머니 여기 계셨구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상에.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네? 아니에요. 저는 읽으면서 오히려 되게 좋은 내용이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들었는데. 씩씩한 엄마의 기운이 나서 저는 오히려 좋게 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단단해졌어요. 그래요? 몇 년 전만 해도 네.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좀 무너지는 저희 아이가 지금 11살이거든요. 근데 판정을 받은 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특수반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판정을 받았고 이제 그날부터 하루하루가 계속 무너짐의 연속. 네. 뭐 감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의 이 강연을 들으시고 힘든 와중에 힘을 굉장히 많이 내셨다고 해요. 네, 그때가 저희 아이가 1학년 딱 들어갔을 때가 이제 코로나 딱 시작할 때였는데 그때 선생님이 이제 강연을 하시는 걸 제가 우연히 봤는데 방청을 오신 분 중에 장애 아이를 포함해서 3명을 키우는 아빠가 이제 사연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집에 있지 말고 광장으로 나와라. 이제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많이 울고 한바탕 그렇게 울고 나니까 힘이 많이 났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힘을 내서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엄마니까 내 아이는 내가 지키고 내가 내 아이를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강하게 잘 키워야겠다 생각했는데 지금도 한 번씩 내가 웃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좀 한 번씩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또 한 번은 이제 여행을 갔었었는데 제 아내가 새벽에 다들 자고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 사람한테는 제가 그 당시에 표현 안 했고 그 후로도 표현을 안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진짜 억장이 무너지고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고민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했는데 사실 그때는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를 지금도 사실 답을 모르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 이 삶을 살고 또 아이하고 제 아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그건 아직도 고민 중이고 아직도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거는 갑자기 우리가 너무 큰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으로 생각이 정리가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장애가 있으셨잖아요. 귀가 안 들리셨는데 지금 돌아보면 아버지의 장애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시선과 대처 방안이 더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의 경우에는 일단 엄마가 아버지의 장애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장애가 아버지가 3급이시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등록을 늦게 하셨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이거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가능한 햇빛에 놓고 얘기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가정 중에 장애가 있다는 건 가족 구성원들이 장기 레이스를 시작한 거잖아요. 장기 레이스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보통의 경우보다 더 저희가 건강한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소리들은 개소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 소리들은 대꾸의 가치가 별로 없는. 근데 항상 그런 지나가는 새와 같은 소리가 앞으로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새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요.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언제 둥지를 트냐? 내가 둥지를 만들어 놓으면 걔가 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내 마음에 그 둥지를 없애버리면 그 새는 지나갈 수는 있죠. 근데 그냥 지나갈 겁니다. 저희 엄마가 아버지 밥을 3끼를 차리셨잖아요. 엄마 너무 힘들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희한하게 살이 엄청 빠지시는 거예요. 엄청. 엄마가 항상 엄마 나 엄마 저 팬티 좀 사가려고 그러는데 뭐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돼? 엄마는 쌍엑스라지 입어. 쌍엑스라지요? 2X라지. 아. 2X라지를 엄마가 쌍엑스라지라고 그러는. 그러면 이제 가게 가서 제일 큰 거 사다 드리거든요. 엄마가 진짜 허리 36인가 그러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플 정도로 살이 빠져버린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누나들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당신 밥은 안 해 드시는 거예요. 아버지 위해서는 했어요. 하면서 같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쌍엑스라지였었는데 이제는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엄마가 안 해버리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선 살이 계속 빠지는 거죠. 걱정되게. 그러면서 아 어쩌면 엄마의 건강을 유지하게 했던 게 또 아버지가 그래서 또 이게 그런 것도 있나. 왜냐면 우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 나를 위해선 안 해. 근데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또 희한하게 그게 또 나와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만을 위해서면 나 건강 안 해. 근데 내가 내 아이 케어 잘해야 되니까 나 그 운동해야지. 그래서 내가 아이를 지켜준 것 같지만 아이가 날 지켰나? 왜냐면 나를 위해선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아내를 위해서면 하고 남편을 위해서는 하고 애들을 위해서는 보통 하거든요. 이랬건 저랬건 확실한 건 우리는 장기 레이스니까 엄마 아빠가 보통의 경우보다 더 건강하게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강은 굳셀 건 편안한 강이래요. 외적으로는 굳세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는 사람 같네요. 그러니 몸에 좋은 것도 하시고 마음에 좋은 것도 하시고 엄마가 웃고 더 메이크업도 하고 머리도 이쁘게 하고 옷도 좀 색깔 있는 거 느낌 있는 거 전 저희 엄마가 그런 거 입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유 내가 내 아이 지금 불편한 게 있는데 내가 뭐 엄마가 뭐 이쁜 옷 입고 화장하고 머리하고 노! 아이는 엄마가 이쁘고 화려하고 자기 자신도 가꾸고 그러는 모습을 봐야 자기의 삶에 더 자리를 잘 잡습니다. 안 그러면 생각해요. 나 때문에 엄마가 저러나?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슬픈가? 내가 없어져야 좋아질 건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좀 더 옷도 지금 블랙 안 됩니다. 엄마 아빠 옷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니까. 네. 아빠가 눈물이 터지네.
계륵이 되어버린 47의 아빠, 남편, 직장 상사, 뭐 아무튼 이 사회와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입니다. 회사 생활 20년, 자녀 셋을 키우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젠 마냥 외롭고 귀찮고 힘도 없습니다. 집에서는 가장으로, 직장에서는 만능맨으로의 부담감 때문에 번아웃도 오고 술도 자주 먹고 힘드네요. 이런 제 인생도 리부팅할 수 있을까요? 많이 지치신 분 같아요. 네, 그런 톤도 네. 제가 좀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더 네. 많이 지치겠다. 네, 좀 더 지치 막 좀 늘어지게 좀 읽어봤어요. 아, 네. 많이 피곤한데요. 뭐 이런 말 크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지금 약간 방전되신 상태인 것 같아서 주인공을 일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계셨네. 네. 아 너무 막 리액션도 잘해주시고 네, 해가지고 너무 잘 눈치를 못 챘습니다. 네. 어머 세상에. 아니 스스로를 약간 사연에서 계륵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차장 7년을 해가지고요. 그 밑에 직원들이 이제 MZ세대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위에 이제 임원분들, 본부장님 그리고 뭐 상사분들이 계신데 그 중간이 이제 샌드위치가 되다 보니까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이제 MZ분들을 이제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MZ 같은 경우는 일단 결론을 먼저 던져버리더라고요. 아. 그럼 그거를 제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또 물어야 되고 또 이거를 또 다시 재가공을 해가지고 네. 위에 본부장님이나 임원분들한테 또 얘기를 하고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결재를 받고 또 이제 이번에 진급이 떨어져가지고 마음고생 마음고생하셨겠네요. 번아웃 올 뻔하네요. 네, 얼마나 음료 회사를 다니는데 비가 오면은 되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매출이 주나요? 매출이 줍니다. 아. 그런데 이제 날씨가 막 38도 막 더워 죽겠고 막 힘들고 그런 막 힘이 납니다. 음료수 마셨습니다. 예. 저희 회사 또 이온 음료 파는. 아, 아 예. 그러면은 더더욱이죠. 네. 여름이 피크. 예. 제가 직장이 일산인데 집이 남양주입니다. 예. 그래서 아 대륙 횡단하고 예. 가시네. 예. 그래서 이제 저녁에 야근을 하고 강변북로를 딱 타고 올라갈 때 많이 번아웃이 옵니다. 그 강남의 불 켜진 아파트들을 볼 때 네. 아 나도 저기 살면 가까운 데 사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 너무 힘드실 때는 막 술 한잔 하시고 그러세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아내분이 바로 이렇게 손을 들었거든요. 어디서 주로 드십니까? 이제 와이프가 술을 한 잔도 못 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한 잔 하고 싶은데 이제 네네. 와이프가 이제 화를 내거든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제 차가 좀 큰 차거든요. 네. 7인승. 비 오는 날이면 이제 실적이 떨어지니까. 네. 차 안에서 이제 그 컵라면 하나 사가지고 예. 예. 이제 집에 오면 이제 와이프 눈치 보이니까. 예. 근데 아내분은 알고 계셨어요. 남편분 이렇게 차에서 한잔하고. 아 진짜요? 한편으로는 짠하죠. 네. 같이 저도 술을 좋아하면 같이 앉아서 이렇게 자기 소원이래요. 아내가 이렇게 술상 봐가지고 아, 안주도 해주고. 네. 그치, 근데 저는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저도 많이 지치다 보니까. 아 그렇죠. 애 새 키우면. 네. 이제 남편이 오면 저도 이제 저 혼자만의 시간. 와이프도 애 셋을 키우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애 셋을. 예, 애 셋을 독박 육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안한 감정이 있어서 아까 저쪽 분께서 얘기했듯이 막 치대고 싶은데 네 스킨십을 예 아, 죄송합니다 치대라나 여기서 예 치댄다 일단 치댄다는 이제 뭐 반죽 같은 거 할 때 치댄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제하고 제일 잘 어울리시는 분이 아닌가 그렇죠 충전이 필요하신 분 여러분 진짜 이 얘기 듣고 이번 겨울에 이온 음료 많이 먹읍시다 우리 아니 그러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요. 차 안에서 소주에다 라면 하나 먹고 있어요. 야, 내가 진짜 내일 모레 50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20년 전, 30년 전 자취할 때랑 똑같네. 쎄빠지게 살았는데. 그렇다고 뭐 아내에 대한 원망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나도 뭐 좀 아우 나도 힘들다 힘들다 그러면 아유 우리 남편 뭐 쭈쭈쭈쭈 하고 뭐 이러면 좋겠는데 또 아내는 아이가 세 명이니까 또 힘들고 그리고 또 박보검 얘기할 땐 눈이 반짝거리고 그건 어쩔 수 없지 누가 생각해도 박보검 생각하면 행복하지 못난 남편들이라면 또 속으로 야 진짜 뭐 박보검 이런 보검 그러면 또 아우 자기는 왜 이렇게 쫀쫀해 남자가 쫀쫀하기는 그러면 또 이제 또 마음에 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어렸을 적에 엄마가 번개탄 사오라고 그랬거든요 번개탄 아세요? 네. 연탄과 연탄 불붙이 나이 잡순 분들입니다 네. 나이 잡순 분들이에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엄마가 이제 번개탄을 사오라고 시키면 엄마 그때 그 두 개만 사와 이래요 그럼 연탄 없으면 가서 두 장만 사와 그럼 이제 집게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샀대요 근데 현대의 유통은 필요할 것 같은 것을 필요 이상으로 미리 사는 거래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의 집에 싱크대를 열어보면 전쟁이 나도 버틸 수 있는 참치가 있는 집이 있어요 참치랑 참치 햄, 라면, 라면 빵, 네. 뭐가 엄청 많아요. 우리는 필요할 것 같은 걸 미리 사는 겁니다. 물건은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삶의 걱정을 그렇게 가져가는 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닥치면 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고. 근데 우리는 또 필요 이상의 근심과 염려를 미리 땡겨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키는 어쩌면 외부보다 저희 다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 50대 분들 계시다면 다 아시겠지만 딱 그 삶의 그런 아, 너무나 이게 막 이게 아 여기서 터질 것 같아 라고 할 때 숨 한 번 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숨이 뭐 어처구니 없어서든 이렇게 한번 웃기라도 하면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영원히 그리고 나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재밌다 죽자 이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좀 이상한 미친놈 같잖아요 아, 나, 야 너무 재밌다 그래 이제 죽어야 돼 저, 무섭잖아요 이 호흡이 안 맞아요 서로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는 이 골목에 나오는 정서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된다든지 말이 없다든지 계속 생각을 한다든지 갑자기 운동하다 죽기는 어렵잖아요 조깅하고 죽어야지 이렇게 어려워 졸렁게 300개 하고 죽어야지 안 돼요 일단 샤워하고 죽고 싶어요 근데 또 샤워하다 보면 또 그렇게 죽을 일은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하는 이 시간이 너무 고마운 게 좀 웃는 포인트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분이 또 웃기면 작가님한테 돈 받기 때문에 또 많이 웃겨주시고 그렇죠 오늘 뭐 저는 오늘 많이 누적이 좀 됐죠 부득합니다 네. 그럼 뭐 예를 들어 오늘 이런 프로에서 아 웃었어요 그러면 이게 아 여기서 뭐 공부하는 것도 아니야 제가 보기엔 깨달음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뭘 삶을 대단히 변화시키고자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재밌으니까 보는 거야 그냥 뭐 그냥 바지네 아 근데 또 보다 보니까 또 웃기네 아유 또 나가라고 그러네 나가야지 그러지 야, 씨.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바람의 길이 하나 샥 나가는 느낌이요. 그 우리의 이 이산화탄소 같은 게 꽉 사고에 찰 때 한 번이라도 탁 웃을 만한 거 했으면 좋겠다. 제가 보기엔 그러고 나서 강력 추천드리는 건 몸을 쓰는 행위요. 그게 운동이든 내가 좋아하는 노동이든. 생각으로 생각을 잡을 수 없거든요. 고민해서 고민이 정리가 되지 않거든요. 마치 생각으로 생각을 잡는 건 이 구멍난 소쿠리로 어둠을 풀려는 행동과 똑같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저희가 좋아하는 노동의 시간을 저희가 지키잖아요. 그게 저희의 정신 세계를 지켜주더라고요. 그 운동을 하고 나면 우리는 대부분 알게 될지도 몰라요. 내가 했던 고민의 대부분은 허상이라는 것.